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뭐라고 얘기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엄마를 현충원, 동작동 형군인 묘지 현충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모셔놓고 떠나왔습니다. 이제는 시부모님 두 분,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다 돌아가셔서 이제 고합니다. 시어머님 돌아가시는 건 뵙었고,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이제 고생이 많으셨으니까, 이제 가세요. 그렇게 인사드렸는데, 친정 엄마, 가장 불쌍한 우리 친정 엄마는 뵙지 못했어요. 혼자서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샀던 화초들의 흙을 저는 제가 그 분갈이하는 형식의 흙이 아닌 것은 그게 마사토가 섞여진 흙이든 강모래 뭐 이런 모래가 섞여진 흙이든 다 소독해서 뜨거운 물로 팔팔 끓여서 농가에 갖다 버립니다. 농가에 가니까 블루베리 열려 있는 게 이게 하나라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얘를 분갈이하려 보니까 블루베리용 용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깨끗이 닦기만 했고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보면서 이 블루베리 사실 어린 묘목 사서 키웠던 건데 교통사고 나서 스트레스 많고 그럴 때마다 화초 하나씩 샀던 게 너무 많아서 사무실을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하면서 농가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농가에서 보내서 비가 온 비닐하우스에 집어넣었지만 그 비닐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꿋꿋하게 살아남았네요. 사실 엄마를 고려장 친것 같아서 항상 죄송했는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전신 방호복 하고 들어가서 엄마 그 병원을 요양병원에 이쪽 병원에서 이쪽 병으로 옮기고 그런 건 했었는데 면회할 때마다 꽃수심 당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자주 찾아가 뵙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 작년 2월부터 위독하시다 그랬거든요. 올 작년 8월에는 또 심장이 안 좋다고 또 다른 병으로 옮겨가라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수의가 어디까지 했나 보다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수의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엄마 수의는 사서 입혀드렸습니다. 아버지 수의는 제가 만든 거 입고 가셨어요. 어차피 화장하실 거니까 뭐 비단으로 하는 게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5살에 엄마는 엄마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하잖아요. 엄마 저는 이제 60이 넘어서 잃었지만 우리 엄마는 5살에 잃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엄마 돌아가셨고요. 네, 이제는 저도 고아가 됐어요. 공식적인 고아입니다. 이제 저의 보호자는 남편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 한마디 해보세요. 저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나랑 처음으로 사랑합니다 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 시대는 그런 말 하는 게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말안 되잖아요. 우리 50년대생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잘안 나올 거예요. 몰라요. 바람둥이는 잘 나올지. 하여튼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끊어요. 소식 전합니다.